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6개월 좀 넘었는데, 캄보디아 그도 갔을 때, 내려오는 건가요? 내려올 때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모습 보면은 거기 가서도 지금 술을 먹었다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게꼭 알코올 중독자 같아요. 날마다 아니,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아니고요. 네. 그 영상은 뭐냐면, 괌에서 한국. 아, 괌에서 한국 갈 때? 예,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갔을 거 아닙니까? 뭐, 비틀비틀 하면서 뭐, 그 뭐, 비행기 앞에다가 차도 이렇게 대놨는데, 차 입구도 못 찾아갖고 막 이리 왔다 갔다 저 하는 영상 조작했다고 좀 하세요. 대통령실. 예? 조작했다고 좀 해보라고. 잘하잖아. 그런데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갖다가, 아, 잘못한 것은 가십거리가 되든 뭐가 되든, 언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거 내보내면 안 돼. 국격 훼손이야. 왜 쥐가 해놓고 국격 훼손이래?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생은 본인이 다 자초를 한 거예요. 그러지. 누가 하라고 한게 아, 그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든이라고, 쥐가 말했잖아. 그 개새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이 새끼라고 내기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이 새끼가 아니라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인데, 개새끼라고 했죠. 그걸 갖다가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이 새끼라고도 들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새끼라고 들리고요.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언론을 보도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보도를 했는데, 뭐 탐사 보도를 하든 뭐 뭐라든 하면 뭐다. 이 사람들 주거 침입, 그렇죠? 주거침입, 스토커 스토커, 스토킹. 당당하십니까?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나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김의겸한테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 법적 조치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그것에 대한 근원이 있잖아. 그러면 그렇죠. 정보를 갖다가 했으면 정보 가져온, 그죠? 더 탐사 고발하라 그러는데 못 해. 그렇죠. 더 탐사에서 나왔으면 더 탐사에다가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죠. 강진구 기자한테는 왜말 못합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 잭소리도 못하잖아. 강진구 기자가 우쭈겠으면 우리를 고발을 해라. 아니,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MBC. MBC는 또 이기주 청와대 출입기자를 뭐 저기 이렇게 바꿔달라. 출입 통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또 기자단에게 네. MBC를 배제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배제를 해주라. 이게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기자단에서는 그 못하겠다라고 한 건데 결국은 MBC 니들이 하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그렇지. MBC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단에서도 아 이제 MBC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린가? 이러한 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위기감도 이제, 있고 뭐, 우린가, 그게 문제가 우린가? 아니라, 결론이 뭐다? 아, 그러면 나는 맨날 딸랑이만 돼야 돼? 그렇지. 어? 긁어주고, 빨아주는 기사만 써야 되는 기자야? 내가 그러려고 기자장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그렇지만, 미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미뤄 기간. 미뤄 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더니, 이거 뭐, 앞뒤도 없이 그냥, 검찰, 그 다음에 추감고 눈학교,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뭐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요 무당한테 안 가면, 무슨, 뭐 천공 개한테 뭐 무슨 비디오를 갖다가 300편 이상 보지 않으면, 어디 뭐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시기에 이 아이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지.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어스태핑도 이제 안 하는, 야, 참 좋은 아이디어를 씁니다. 에? 그죠? 에? 그러면 용산에 왜 왔는지 네가 말한 게다 거짓말인 게 들통났잖아. 그죠? 그다음에 보도 통제하기 위해서 어쨌다.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아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포장해갖고 내줄 테니까요.
그거 가지고 편집해 갖고 내세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또 우리가 그냥 주는 것만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하지 마라. 그렇죠. 취재할 필요 없다. 취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취재를 하려면 누가 채라. 박정희 옛날에 빨아주던 식으로 취재할 거 아니면 니들 취재하지 마. 우리가 주는 거나 써. 아니 국민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나왔다면서요. 아니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 감추려고 하는 거라 또 뭐라고 하죠? 1984입니까? 1984? 어? 정보기관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찾아내갖고 조지고 그죠? 조지 열의 1984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다? 아 잡히면 뭘 시킨다? 세뇌시켜가지고 결국은 입에서 뭐가 나오게 한다? 아 좋은 세상이에요. 빅브라더 너무 좋아요.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게 먹히겠냐 그 말이야. 왜? 이것이 결국 뭘 갉아먹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결국 경제적으로 갉아먹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는 결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게 되잖아요. 막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아 홍콩 대학교 옛날 순위가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었단 말이야. 그죠? 점점 떨어지잖아. 뭐 엄청 왜 그래? 중국에서 언론 탄압하니까. 언론 탄압하니까 심각하죠. 아니, 그렇죠. 심각하죠. 네.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조금 더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홍콩은 점점 순위가 떨어지죠. 아, 그러면 한국도 어떻게 될까? 이 상태로 가면 야 수준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ITPT가 좀 살아나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학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하고 틀려. 이과에서 기초과학이라든지 공학 하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성적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런데 돈 안 된다고 예전에 안 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독재 시대로 가버리면 어떡합니다. 이런 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사양산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2류 국가가 되고 3류 국가가 돼버리면 우리가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탈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 거야. 보도 통제가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아니요. 독재국가가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독재국가에서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이나 소련도 뭐 해가지고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뭐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시죠? 천리마 운동. 해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초기 생산성 늘어난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지만 결국에서 국적 경쟁력이 떨어지잖아. 이게 바로 통제 사회의 단점이야. 그렇죠. 허점이야. 그렇게 해갖고 결코 발전할 수 없어. 그 지흥어들이 우리 지금 무역 수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개판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보도 통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제 도달했냐면 네. 한남동에서 뭘 했다. 갑자기 빈 살만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사진 찍어갖고 내보내고 말 쓴 것밖에는 없어. 모든 건 다 비공개로 하고. 비공개로. 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압권. 야 국진당 애들하고 그렇지? 윤 짜장하고 저녁에 회식 회동을 했대. 3시간 동안. 근데 밖에 있는 기자들이 했죠. 한 사진도 하나도 없어. 어떤 이야기를 한 것도 한 개도 없어. 다 비공개야. 다 비공개고 결국은 걔네들이 보도자료로 나온 사진하고 그것만 쓰겠네. 그리고 심한 말도 있어. 아 술은 많이 안 먹었고요. 맥주 한 잔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제해버리고 사진도 한 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날 도대체
어?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호정이 조인트를 깠는지 어? 아니면 장재훈이가 어? 어? 김기현 장재훈이가 삿대질을 했는지 어쩐지 나오질 않잖아. 이런 걸 보고서 뭐라고 해야 된다.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부꾼들 양아치들이 또 밑에서 살살 비비죠. 그렇죠. 박근혜 투야. 그렇죠. 뭐냐면 구중 궁궐 안에 갇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방산업체를 지가 뭘 했다고 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한테 바이든한테 받은 선글라스 끼고 폼 개폼 잡고 이러면 이러면서 현대 롯데에도 갔대. 본인이 도와준 게 뭐 있는데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핀트 들어갔나? 뭐냐면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뭘 만드냐면 무인으로 가는 그다음에 요 무인 로봇, 예, 그렇죠. 무인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 갖다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발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야, G80, 제네시 G80이 정식 의전차량이 됐는데 네. 저 혼자 뭐 미쳤다고, 그죠? 벤츠 광고해 주려고 벤츠를 탔다고요? S600인가 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광고할 수 있는. 현대차를 타야죠. 현대차가 그 우전 차량인데. 중국에는 시진핑은 야 BM 벤츠 안 타고 뭐 탔다고요? 홍치. 지 나라에서 유명한 차 비행기로 공수해갖고 타고 있는 판에 공식 의전 차량으로 제네시스가 이번에 선정돼가지고 탔는데 그걸 안 탔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똑같은 걸 갖다가 보게 됐다. 뭐냐면 경비견. 경비견을 갖다가 뭘로 로봇 경비 견 그거 하는데요. 누구 뭐 김건희 뭐 라인 타고 돌아가지고 누가 뭐 땄다 하는 것이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기본으로 까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애완이 아니라 경비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위해 가지고 한국의 업체들 그 다음에 국방산업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한국 방산업체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외국 업체가 만들어놓은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안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미국 업체하고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라이센스 뭐 대리점 따가지고 온 놈한테 그걸 갖다가 맡겼다고요? 이게 정신이 있는 놈입니까? 한국에 있는 그렇죠. 결국 그 산업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용산에서 안 쓴 걸 그럼 한국에 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걸 갖다 좋다고 쓰겠어? 이런 걸 보고 진짜 매국노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야. 보수는 시진핑 같이 행동한 놈이 보수야. 그렇죠. 외국에 갔는데 벤츠 줄래? 줄 거야. 아니. G80 줄 거야. 아니야. 나는 중국 차 타고 갈 거야. 아, 홍치 탈 거야. 홍치. 이것이 보수야. 그렇지. 네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개짓거리야. 그렇죠. 그럼 보수의 해가 아니죠.